우울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던 시기에 쓴 일기를 찾아봤습니다. 앞으로 살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힘들게 보냈던 시간들에 대해 눈꽃만큼의 후회도 해서는 안 되는 거다. 그 순간에는 그 순간마다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을 테니까 후회하는 순간 끝나는 거다. 이 다짐대로 살아왔습니다. 그 이후로도 우울할 때마다, 흔들릴 때마다 마음은 괴로웠지만 적어도 지난 날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. 얼마나 최선을 다해 버텨왔는지,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까지 혼자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애써왔는지 누구보다 저 스스로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.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를 우울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고, 그래서 더 우울함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고, 문제를 바로 보기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,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울함 속으로 도망쳐왔던 것 같아요. 그 때문에 너무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너무 아프게 만들었지만, 그래도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, 너무나 어렸던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로 돌아가 고생했다고, 힘든 시간들을 혼자 보내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. 더불어 긴 시간 동안 우울과 함께 외로웠을 사람들, 지금도 혼자 애쓰고 있을 사람들도 진심으로 꼭 안아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습니다. 괜찮다고, 잘 버티고 있다고, 정말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래도 버텨달라고,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구덩이에서 아주 조금이지만 한 발짝 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,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는, 더 이상 아침이 괴롭지 않고 내일이 무섭지 않은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.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말고 버텨달라고,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,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.